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민정입니다. 어제 MBC에서 방송됐던 스트레이트 보도 관련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비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어제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대외비라고 적시된 18장짜리 문건은 박민 KBS 사장이 내정된 10월쯤 박 사장에게 전달된 일종의 지침서였습니다. 바로 이 문건입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작성했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소위 MB 방송 장악 문건이라고 불렸던 것과 내용과 구조가 흡사한 윤석열 정권 버전의 방송 장악 문건입니다. 문건은 신임 박민 사장이 파괴적 혁신을 해야 한다는 총론으로 시작해서 대명제를 KBS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임명 제청 즉시 해야 할 현안, 취임 후 추진 현안, 24년 개혁 과제 등으로 구분해 주요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정상화의 우선 과제로 언론노조 KBS 본부 노조 중심의 노영방송 단절, 불공정 편파 왜곡 가짜뉴스 근절을 꼽고 있고, 방만 경영 해소 경영 효율화 등을 제시하면서 재청 즉시 챙겨야 할 현안 첫 번째로 대국민 사과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해선 시청자 납부 선택권 보장이라며 사실상 정부 정책을 수용토록 했으며 취임 즉시 추진 현안으로 임원센터장, 실국장 등을 우파로 등용해 조직을 장악하라는 주문도 담겨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수용, 대국민 사과, 정원 축소, 임금 삭감, 아웃소싱 등 박민 사장 취임 후 진행된 일련의 행위들이 해당 문건 내용과 판박이처럼 동일합니다. 즉, 박민 사장은 이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인 정권의 하수인이었던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박민 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하자마자 9시 뉴스 앵커와 주요 프로그램 진행자 간부 70여 명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지난 2월 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을 이례적으로 녹화한 것을 편집해 방송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진행자가 조그만 파우치라고 말하며 머리를 조아리기도 했습니다. 또 세월호 10주기 다큐방송을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6월 이후로 미루라는 어처구니없는 지시까지 내려졌습니다.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공포스러운 문건의 시나리오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해당 문건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박민 사장은 누구로부터 이 문건을 받은 것입니까? 그 진실을 박민 사장은 알고 있습니까? MB 당시엔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정원이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의 첫 페이지를 보면 담대하게 개혁 작업을 추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장 지명자에게 개혁 작업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KBS 사장은 방송국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월권 행위를 한 것이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나선 것이라면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진실을 왜곡해 국민을 현혹시키겠다는 검은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민정입니다. 고맙습니다.